네, 40대 이상 흡연자 가운데서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의심할 질환이 있습니다.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폐 기능이 약해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건강365에서 관련 궁금증 풀어보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5대 만성질환입니다. 급성으로 나빠져서 입원하면 약 3년 뒤에 절반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사망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COPD는 흡연이나 유해가스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 기관지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잦은 기침이나 가래, 점점 악화되는 호흡곤란이 특징이며 한번 감소된 폐기능은 회복하기가 어려워 40대 이상의 흡연자에선 폐기능 검사가 권고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 자체로도 폐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0세 이상 흡연자면서 기침이나 가래를 달고 살고 격한 운동을 안 해도 숨이 차면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직접 흡연 외 간접 흡연 역시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직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분진, 주방에서 조리 또는 난방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노출, 결핵과 백일회 등의 감염 후 폐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단번에 완치되지 않고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폐활량을 측정하고 적절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 금연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가 치료에 사용됩니다. 일단 금연을 결심하셨으면 줄여서 피는 것보단 한 번에 끊는 것이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설치된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니코틴 패치나 껌 또는 금연 보조 약물을 처방받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이 정확한 폐암 진단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진단이 60일 가까이 늦춰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폐암 증상을 가리는 게 이유라서 폐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 질환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